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환상의 짝꿍, 환상의 버디, 잘 어울리는 파트너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한 명은 먹고 한 명은 만들고 먹고 먹이는 조합 요코야마 나오 앤드 사타케 미나코 조합입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나오, 항상 누군가의 배가 터질 때까지 먹이고 싶어하는 미나코, 둘의 설정은 은근 케미가 맞으며 공식에서도 그걸 인용해 은근히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둘은 코믹스 블루밍 클로버에서 더블 에이스라는 듀엣 유닛을 결성했으며 또한 저번 플래티넘 스타투어 이벤트에서는 듀엣 유닛 자스민을 결성, 분위기적으로 비슷한 모습과 스타일리시한 모습이 진짜 최강의 아이돌 듀엣을 보여줍니다. 단 자스민의 극장 전용 모션은 스타일리시한 모습과 다르게 미나코는 타코야키를 만들어주고 나오는 먹는 모습으로 나와 멋진 유닛 내에서도 먹고 먹히는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맨날 해체한다면서도 사이좋은 유닛 마에카 비쿠 앤드 타다 리이나 조합입니다. 유닛 아스테리스크로서 활동하는 둘, 한 명은 록을 주장하고 한 명은 고양이를 주장하며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마다 유닛을 해체한다면서 티격태격합니다. 특히 그 모습은 애니메이션에서 신데렐라 프로젝트로서 유닛을 결성한 직후부터 무슨 문제나 해프닝만 생기면 서로 해체한다고 말하는 게 재미있는 포인트. 거기다 은근 둘의 케미가 맞아 항상 해체한다고 말할 때마다 동시에 같은 타이밍에 말해서 주위에서는 사이가 좋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불협화음의 조합이 하모니를 만든다. 시어터 하모니 최고 조합 모가미 시즈카 앤드 줄리아입니다. 치아야 같은 가해의 가창을 보이는 시즈카, 펑크하고 자유로운 멜로디를 주장하는 줄리아, 서로 맞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이지만 그녀들은 유닛 디즐로서 서로 다른 느낌의 음악 취향을 가지고 있어도 완벽한 하모니를 자아내는 콤비입니다. 결성 당시 가창 조합이란 말과 다르게 이야기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창법에 맞지 않아 헤매는 모습도 보이지만 서로가 맞추는 유닛이 아닌 서로가 서로의 노래를 쫓아가며 후에는 멋진 보컬 유닛으로 탄생합니다. 신데렐라 하면 떠오르는 대표 콤비 안키라, 후타바 안즈 앤드 모로보시 키라리입니다. 항상 일하기 싫어하는 안즈와 그런 안즈를 컨트롤하며 해피해피한 아이돌 생활을 보내는 키라리, 둘이 합쳐 안키라, 프로듀서 다음으로 안즈를 잘 컨트롤할 줄 아는 키라리, 애니메이션이나 인게임 커뮤 등 귀찮아하며 숨고 도망치는 안즈를 끝까지 따라가 붙잡고 뇌물로 컨트롤하는 등 마치 상하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은 조합입니다. 그런 컨트롤적인 모습과 별개로 항상 귀찮아하고 의지가 없지만 남을 잘 돌보고 속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안즈, 항상 긍정적이며 밝고 해피해피하지만 남들과 다른 신체 차이에서 오는 비교 때문에 속으로 고민이 많은 키라리라는 점에서 항상 주무를 것 같은 키라리 같지만 마음의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건 안즈라 최고의 콤비가 아닐까 합니다. 공식에서도 티키타카를 유발해주는 미각 넘치는 조합 세리자와 아사히 앤드 마요주미 호요코입니다. 유닛 스트레이라이트로서 컵만화에서는 항상 같이 등장, 등장을 할 때마다 아사히는 무언가 태클과 장난을 치면 후요코는 받아치고 반대로 태클을 거는 등 서로 티키타카 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며 2차 창작 역시 아사히가 시작하면 후요코가 받아치는 모습을 자주 그립니다. 맨날 서로 티키타카 하지만 카드 일러스트에서는 은근 챙기고 스토리 속에서는 동료이자 라이벌로서 리스펙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솔직히 이들 조합은 리스펙보다는 서로 티키타카 하는 게 꿀잼이지만요.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아이돌 개인이 아닌 아이돌과 아이돌, 공식 측에서도 밀어주는 콤비를 중심으로 진행해봤습니다.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름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환상의 콤비가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